여기 선물 보따리나 좀 풀어보자, 응? 미스터 김, 이거 전부 다 내 방에다 갖다 놔. 예? 아이고, 구경 좀 해보자. 이거 본다고 달아지는 거 아니잖아. 아, 딱 보면 몰라. 영양제하고 화장품 종류지. 내 거 먼저 골라놓고 나머지 줄 테니까 기다려. 꼭 줘야 돼. 너 안 주기라도 하면 내가 그냥 머리 풀고라도 쳐들어간다, 그냥. 계속 세워놓을 테니까 염려 마세요. 딱 반은 언니 할머니께 드리세요. 그러시는 게 좋겠어요, 할머니. 알았어. 별군 데서들 다 참견들이야. 이것만 갖다 놓고 얼른 퇴근하세요. 오후에 바쁘다면서요. 예, 감사합니다, 형님. 아니, 눈짓은 또 뭐야? 아니, 형님은 또 뭐고? 선보기 전에 붙잡아서 널 좋아한다, 넌 내 남자다, 술을 진탕 먹여서라도 잡아뜨려야죠. 맛선 보러 갔을까? 출발은 했을 시간이다. 뭘 신경 써? 두 시간 만에 차에서 들어올 건데. 우리 가보자. 뭐? 어떤 아줌마인지 궁금하잖아. 그러다 삼촌한테 들키면. 안 들켜. 저는 언니랑 나랑 한번 가본 적 있어. 미래 너도? 아, 솔직히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궁금하긴 하니까. 오빠는 안 그래? 우리 가보자. 나쁜 아줌마면 절대 안 된다고 아빠한테 말할게. 우와, 선생님 완전 예쁘다. 그래? 아, 안에 삼촌 있어? 아직 선보러 안 갔지? 일하는 데서 바로 간댔는데. 왜요? 아니 뭐 물어볼 말이 있어서. 근데 니들은 어디가? 저 그게 아, 문방구예요. 통화 준비물 사야 돼서. 그렇구나. 그래, 그럼 갔다 와. 1층 선생님 좀 이상하지? 어, 냄새가 나. 냄새? 무슨 냄새? 남자 앞에서 여자인 척하려는 냄새. 무슨 말이야? 그런 게 있어.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. 슈퍼 아줌마가 여기 근처라고 하지 않았어? 어? 저기 아빠 차다. 어? 저 차가 저 왜 저렇게 들썩거리네? 예, 저 미스터김 입주셔서 왔습니다. 아, 그 원래는 평당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굳이 원하시면 견적 내드리러 갑니다. 예, 예, 예? 지금 어디냐고요? 아, 저 그 리버 호텔 커피숍에. 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,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. 구두. 얼굴로 승부하지 뭐.